어떤 방정식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5의 2알파, 5의 2베타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치환을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5의 x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t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자, 5x가 t니까 우리가 t의 제곱이 되겠죠.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 5의 x 플러스 1 조심하셔야 됩니다. 5의 x 플러스 1은 5의 1제곱이 나가니까 이거는 10t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24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근과 계산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t-4에다가 이렇게 t-6으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t가 바로 4고요. 또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t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여기서의 우리가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으면 여기서의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의 알파가 4면 5의 베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6이 되는 거예요. 둘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서 뭐 알파보다 베타라가 클 수도 있고 알파 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놔버리면 우리가 설정해버리면 되는 거죠. 알파보다는 뭐 베타가 크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5의 2 알파에다가 플러스 5의 2 베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5의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5의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고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4 집어넣으면 16이 되고 플러스 5의 베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 6에 36이니까 32가 되겠어요. 3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5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처리하면요. 이거는 5의 알파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5의 베타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5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5의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5의 알파, 그 다음에 5의 베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5의 알파, 5의 베타. 자, 두 군의 합이죠. 두 군의 값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의 제곱이라는 거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두 군의 곱이죠. 이 방정식에. 그래서 이렇게 24를 써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거는 100-48이니까 우리가 5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1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따져서 근과 계산관계를 풀어도 되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직접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번 문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 로그 함수가 치환됐을